자, 청소를 시작해볼까? 자, 청소하자. 어? 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네. 오늘은 집에서 TV만 보면서 쉬어야지. 나도 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아야지. 리아야, 너는 원래 매일 쉬고 매일 게임만 하고 매일 TV만 보잖아. 맨날 먹잖아. 응? 어? 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주라이모,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잖아. 네? 아유,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 못하세요, 다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 주라이모 생일인가? 어? 아이, 저번에 빌려가신 도구 반납하는 날이잖아요. 도구? 주라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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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주라이몽, 나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아이, 깜빡하고 늦잠 자버렸어. 제발 그 빨리 갈 수 있는 어디로든 문 좀 빌려주라. 아이, 저번에도 도구 빌려가서 안 줬잖아요. 아, 제발. 응? 그래, 그러면 이번에도 다음 주까지 도구 안 돌려주면 내가 쉬는 날에 하루 동안 노예로 네 밑에서 일할게. 어허, 진짜죠? 지라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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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이몽. 아, 왜 불러? 나도 도구 좀 빌려줘. 뚱뚱이 녀석 혼내줄게. 지라이몽, 나는 토끼 좀 빌려줘.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 아휴, 아, 그러면 다들 다음 주까지 도구랑 돈 안 갚으면 다들 하루 동안 노예예요? 그래! 그러면 다들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지? 아이, 또 까먹고 있었네. 자, 이번에 다들 안 돌려주셨으니까 다들 따라오세요. 아니, 다들 따라와 이 노예들아! 지라이모, 그래도 우리한테 노예라니 말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뭐라고? 오늘 하루는 너희들은 노예야! 그리고 리아, 너도 나도 너도 나보다 한참 어리면서 반말하잖아! 여보, 주라이몽이 많이 화가 났나 봐. 아무래도 하루 동안 주라이몽 비위 좀 맞춰야겠는데? 아, 그래요 뭐. 하루 정도는 뭐. 시끄러, 노예 녀석들아. 따라와. 컴온. 얘들아, 주라이몽 표정을 봐. 우와, 얼굴 싫어? 자, 지금부터 임무를 주겠다, 이 노예 녀석들아. 김리아, 너의 임무는 퉁퉁이한테서 내가 빼앗긴 얼음총을 가서 가져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퉁퉁이 물건을 내가 무슨 수로 가져오냐고. 너는 퉁퉁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 한마디도 못하니까 나보고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이 자식이 노예 주제가 빨리 출발해. 그러면 다음은이냐면 너는 우리 집 지하에 있는 괴물들을 관리해라. 어이, 주라이몽, 괴물한테 그러다 잡아먹히면 어떡해. 그건 뭐 내 할 바니고 그때 가서 생각해주지.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는 내가 실험체로 사용해주겠어. 그러다가 내 몸이 이상해져 버리면 어떡해. 막 모가지가 비틀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도록. 그래. 괜찮은 건가? 퉁퉁아! 퉁퉁아! 뭐야? 무슨 일이야, 김리아? 그게 말이야. 저번에 지라이몽한테서 뺏어간 얼음총 좀 다시 돌려줄래?
아, 그 얼음총. 근데 내가 그걸 왜 돌려줘야 되지? 뚱뚱뚱아, 그건 쥐라이몽 물건이잖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아 가는 건 나쁜 짓이야. 네. 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네. 잠깐만 기다려봐. 가지고 올게. 퉁퉁이 녀석도 말로 하면 통하는 녀석이구먼. 야, 그래. 이 얼음총 맞지? 어, 맞아. 고마워. 아, 그런데 내가 아직 좀 더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사용하고 줄게. 아, 그래. 잠깐만 사용해야 돼. 나 시간 없으니까. 네, 그래. 이 건방진 자식이 말해라! 어딜 건방지게 다시 털어달라고 명령질이야. 한 번도 못 하니까 빨리. 에이 진짜. 자, 그럼 들어오라고. 자, 오늘은 여기서 네가 청소를 할 공간이다. 이 또이야. 자, 아주 귀엽지 이 녀석들 말이야.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괴물들이라고. 뭐 이렇게 나는 용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일을 시작해 주실까? 쥐라이몽, 뭐 공격당하진 않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잘 하시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줘. 노이야, 이따 올게. 내가 쥐라이몽한테 괜히 일일 노예가 된다고 해가지고 쥐라이몽이 키우는 괴물들 청소를 하게 생겼네. 여기부터 청소할까? 인상이 안 좋아. 그럼 여기! 여기는 좀... 그러면은 이 동상들이 좋을러나? 그래, 동상들은 안 때릴지도 몰라. 여긴 안 되겠다. 아! 그래, 이 괴물은 자고 있으니까 살금살금 몰래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되겠지. 살금살금. 그래, 잘 자라 괴물아. 자, 청소를 시작해볼까? 자, 청소하자. 죽게 생겼어! 좋았어. 마침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샘플이 들어왔구만. 그렇다면 아줌마의 몸으로 내가 실험을 완벽하게 해주겠어. 괜찮은 거 맞지? 완성이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 잠깐만, 이 다리가 없는 듯한 이 감각! 초록색의 긴 내 꼬리! 다리 대신 꼬리가 있다고? 이거 완전 캣터피잖아! 벌레야, 벌레! 제가 포켓몬 아주 감명 깊게 봐가지고 아주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그것도 곤충! 아, 이제 아줌마 곤충인데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뭐라고? 알았어. 아이, 딴 걸로 바꿔줄게요. 아이, 다시 누워봐요. 그러면 다시 재수를 간다. 에이, 좋아, 완성. 이번에 뭐지? 내가 엄청 무거워진 기분이 드는데? 이건 늑대인가? 제가 옛날... 아이고, 비싼 건데! 아무튼 아줌마, 어때요? 객가가 된 기분은? 나를 늑대인간을 만들면 어떡해!
그걸 어떡하긴. 당신은 내 노예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요. 노예들이 생기니까 정말 편하고 좋아. 쥐라이몽 감옥 정도 다 했어. 나는 좀 갈 것 같다. 아우 아우. 다들 고생했어요. 다들 오늘을 해 교훈 삼아 나중에는 남의 물건을 빌려가면 꼭 다시 돌려주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돌아가세요. 잠깐만. 교훈 삼아 남의 물건 빌려가면 꼭 다시 돌려주라고? 쥐라이몽 저번에 인간의 그 문화가 신기하다면서 나한테 낚싯대 빌려갔잖아. 그 어디 갔어? 언제 줄 거야? 아 그거 낚시하다가 부러져가지고 맞다. 쥐라이몽 저번에 동물의 숲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닌텐도 빌려줬는데 그걸 언제 줘? 그거 어디 있더라? 아우 그러고 보니 너 저번에 연구한다고 우리 집 지하실에서 쓰고서 청소도 안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잖아. 오, 쥐라이몽 너도 우리 집에 와서 노예하자. 안돼 싫어. 쥐라이몽 청소 똑바로 안 해?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우리 집 노예니까. 쥐라이몽 어서 퉁퉁이한테 가서 내가 빌려준 닌텐도 갖고 와. 어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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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상에 먼지가 있네 쥐라이몽. 저기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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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똑바로 안 해? 응?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되겠다. 여보, 아들 잡어. 알았어, 잡을게. 자, 주례몽 많이 아플 거야. 어이. 주례몽, 가자. 여보야, 니아야, 꽉 잡아. 안녕. 파가시야.